일단 중국 쪽은 이제 지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했긴 했는데, 우리도 예전의 반응은 아니라는 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여러 더 이야기, 어떤 것들도 체크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뭐 일단은 괜찮죠? 지금 시장이 그럼 나쁜 건 없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 모멘트,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자꾸 생기잖아요. 계속 올라가면은 한 12거래로 오르면 13거래로 오르기를 바라고, 내 어제 아주 강했으면 오늘도 강해지를 바라는 게 투심인데, 예. 그렇게까지 움직일 만한 동력은 지금 안 보이나 봐요. 예. 일단 경제 지표 자체가 좋게 나오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예. 그동안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로존 경기둔화, 그다음에 중국 경기둔화. 경기도나. 근데 그런 것들도 다들 이제 뭐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들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 뭐 그와 관련된 우려감은 완화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야,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그러게.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여건들이 될까?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이것들이 좋아져야만이 수출이 개선이 되고, 수출이 개선돼야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수출을 선행을 하고, 수출이 기업 이익을 선행을 하고, 기업 이익이 주가를 이끈다라면,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하락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상승을 하기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2분기가 경기가 바닥이 될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뭐 갑자기 뭐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하거나 무역 분쟁 이슈를 연기시켜 버리거나 합의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지금 뭐 드러나지 않은 그렇죠. 것들이니까 예, 얘기만 되면은 이제 그런 아직까지 것들이 이제 예.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수치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기업 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분기가 마이너스 4.3 YOY로 2분기가 마이너스 0.4. 근데 마이너스 0.3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하향 조정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2분기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가 2분기 연속으로 돼버리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도 막혀버리고 하락도 하락도 막혀버리고 막혀버리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빠지지 않고 뉴스에 팔아라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빠지지 않고 또 지금 계속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그래도 생각보다 세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만 사고 있어요. 다른 것들 안 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수를 받칠 만한 요인이 되죠, 하이닉스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외국인이 순매수가 확 다른 데로 확산이 되거나 또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적정한 순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수급의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것 문제구만요.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뭐한 400억 정도 현물 쪽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집중되는 몇몇 기업들이 지수를 지지하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쪽으로 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급이. 자, 그런 흐름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